제주지방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가운데 해안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하늘길과 뱃길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해안 지역에 눈이 쌓이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설 작업이 늦어진 가운데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눈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울철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귤 품질이 떨어지고 월동 채소 피해도 우려됩니다. 제주 근대화의 선구자로 불리는 맥그린치 신부가 자랑스런 제주인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강한 한파에 제주섬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해안 지방에도 많은 눈이 쌓였고 뱃길과 하늘길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새하얀 한방 눈이 매서운 바람을 타고 펑펑 쏟아집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목도리나 마스크로 중무장을 했지만 차가운 눈보라 속에 눈을 뜨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좀처럼 눈이 쌓이지 않았던 제주 해안 지역에도 오늘 아침 1에서 5cm의 적설량이 기록됐습니다. 아니 나완 분한 그러면은 아이고 나오지 말걸 나와 되었구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성산이 영하 0.3도까지 떨어졌고 낮에도 3, 4도 안팎에 머물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상인들은 하루 종일 추위와 씨름을 하며 화로 안에 숯을 피워 꽁꽁 언 손을 녹여봅니다. 옷 다섯 개 입고 화로 떼고 그래도 준비한 거는 팔러 나와야지. 하루 종일 강한 바람과 함께 눈발이 날리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이틀째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선이 끊어져 300여 가구가 2시간 동안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상에는 풍랑경보로 여객선 운항이 이틀째 중단됐고 제주공항에서는 다른 지방의 폭설로 항공기 결항과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산간에 최고 10cm, 해안에 1cm 안팎의 눈이 더 오겠고 추위는 금요일 오후부터 풀렸다 일요일부터 다시 비나 눈이 오면서 추워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늘 아침 해안 지역 도로에도 눈이 쌓이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설 작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직장인들의 지각이 속출했고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밤사이 빙판길로 변한 도로 위에 차량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세찬 눈보라 속에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곳곳에서 언덕을 오르지 못해 애를 먹습니다. 이처럼 해안 지역에도 폭설과 한파가 밀어닥치면서 아침 출근길이 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출근해야 되는데 여기 경사가 좀 있어서 차가 헛바퀴가 돌아가지고 체인 채우고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갓길에는 운전자들이 놓고 간 차들이 수두룩하고 눈길 사고도 잇따라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교통정체로 버스마저 제시간에 오지 않아 시민들은 추운 정류장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춥네요. 그래도 저기 출근하려면 조금 저기 차가 늦더라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한라산 정상 부근에 140cm가 넘는 눈이 쌓인 가운데 횡단도로의 차량 통행이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도로변의 나무들은 온통 새하얗게 변했고 몰아치는 눈보라에 말들도 나무 아래로 모두 대피했습니다. 산간도로에는 10cm에 가까운 눈이 쌓인 데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 대부분이 얼어붙어 차량 통행이 하루 종일 제한됐습니다. 월동장구를 미처 챙기지 못한 운전자들이 몰리면서 자동차 정비업체는 분주했습니다. 손님들이 스노우 타이어 및 체인 때문에 한 고객이 평상시보다 한 8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찾아든 폭설과 매서운 한파에 제주섬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폭설과 한파에 이어 또 눈 소식이 예고되면서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확이 늦어진 감귤은 품질이 떨어져 걱정이고 월동 채소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눈날씨에 감귤을 재배하는 현태선 씨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수확할 감귤이 아직 반이나 남았는데 큰 눈이 내려 감귤의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에 눈이 쌓이면 이게 0도씨 미만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그 이 밀가 껍데기가 이렇게 상처를 입게 돼요. 이거 뭐 금방 뭐잖아요. 한 뭐 열흘 내로 썩어버리고. 감귤은 눈을 맞으면 껍질이 들뜨거나 상처가 생기기 쉽고 쉽게 부패해 저장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올겨울 잦은 궂은 날씨로 감귤 수확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수확이 시작된 월동무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었지만 폭설이 한두 차례 더 이어지면 무가 얼어버리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가 다 썩어버려요. 이게 얼음이 저 박히게 되면은 여기가 다 죽지 살아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눈날씨가 이어지면 토양에 습기가 많아져 다른 밭작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 뺄 도랑을 설치를 하다든지 그 날이 개면은 수세회복 차원에서 요소연매일 시위를 해줘야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달 말까지 두세 차례 더 눈이나 비가 올 거라는 소식에 농민들의 근심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준 예산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올해 안에 새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성지 의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준 예산 사태가 벌어지면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는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기 위해 의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제주도와 도의회는 감정적인 대립을 멈추고 새 예산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예산안 부결로 공직 내부는 물론 도민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 있지만 양측이 사전에 막으려는 노력은 하지도 않고 결과를 가지고 서로 흠집내기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60년 동안 제주에서 사회복지활동에 힘써온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 근대화의 선구자로도 불리는데요. 제주 MBC가 올해부터 마련한 자랑스런 제주인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3과 한국전쟁으로 가난과 절망에 찌들었던 1954년 제주에 온 아일랜드 청년 맥그린치 신부는 이웃사랑의 방법으로 선교보다는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한라산 중산간의 황무지를 개간해 이시돌 목장을 만들고 축산업과 낙농업을 도입해 농가 스스로 자립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양을 면양을 많이 키우면서 수직사를 운영을 합니다. 수직사하면서 거기에도 1,000명인가 뭐 했다 그래요. 그저 아줌마들이 양돈과 낙농, 사료 공장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병원과 요양원, 유치원 등을 지어 봉사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평생을 제주 발전에 힘쓴 공로가 인정돼 맥그린치 신부는 자랑스러운 제주 인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헐벗고 굶주렸던 제주도민들에게 경제적 자립심과 희망을 남겨주신 분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주도민들에게는 김만덕 할머님 버금으로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고마운 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대의 청년은 어느덧 80대의 노신부가 됐지만 도민 사랑의 열정은 제주의 역사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상 적격 판정을 받은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가 내일 취임합니다.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가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에게 내일 오전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제주시청에서 취임식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농지법을 위반하고 FTA 반대 농성 천막을 철거했던 김 예정자의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제주시 구자읍 김영예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나 어미와 새끼돼지 등 80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1,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분만실의 보온 등 전기 배선이 심하게 훼손된 점으로 미뤄 전기 합선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술 시연회가 오늘 국립산림과학원 난대 아열대 산림연구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연회에서는 재선충 고사목 벌채를 위한 기계화 작업 과정과 매개충을 이용한 방제법, 그리고 재선충 감염목을 재활용하는 제재 과정을 소개하고 실제 방제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희망풍차 결연 가구를 돕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나눔 바자회가 오늘 제주시민회관에서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 바자회에는 20여 개 부스에서 식품과 의류, 가공식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했고 제주도 내 업체와 기관에서 바자회를 위해 물품과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최근 제주 한라대가 조례 개정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학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경학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학사 과정 신설은 수익용 기본 재산과 학생 정원 조정 내용에 대해 제주도에 제출하고 대학 설립 승인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강화됐습니다. 또 교육료 기본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수익금은 학교 운영 경비에 충당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올 들어 제주 지역의 자동차가 하루 평균 130대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는 38만 3천 대로 1년 전보다 4만 7천 대가 증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